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합참작전부장, 작전본부장, 후방사령관 등을 역임하신 군의 최고 작전 전문가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볼때 북한의 여러 위협 중에 우리 수도권을 겨냥한 위협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북한이 이제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는 240mm 방사포 중에 조종 날개를 단이 유도 로켓을 연발 시험 발사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연발로 시험 발사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 정포는 총 340여 문이 있는데 그중에 240mm 방사포가 200여 문, 170mm 자주포가 140여 문으로 실질적인 가장 큰 위협은 240mm 방사포인데요. 이게 이제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하이마스가 이제 유도 로켓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수도권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커지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서해상의 섬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히 명중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수도권에 대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강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뿐 아닙니다. 240mm 방사포에도 300mm 방사포, 그다음에 얼마 전에 신형 전술 미사일 발사대 250대나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입장, 특히 수도권에 사시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위협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전에 상임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이에 대응하는 우리 뭐 타격 하는 방법이 있겠고, 방어하는 방법이 있겠죠. 방어 수단으로는 한국형 장사정포 체계로 불리는 LAMD가 있는데, 이게 원래 현 정부 초기에 2026년 앞당기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29년으로 늦춰졌어요. 근데 지금 29년이면 벌써 5년이나 남았는데 너무 늦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전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전력화 시기를 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